다짐을 하건만 사랑은 알 수 없어요. 사랑으로는 먼 가슴은 진실하나에 울지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국 탑텐 가요쇼 MC 박현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밖으로 나와봤습니다. 따뜻한 날씨에 봄나들이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한 분씩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로트 부르는 꾀꼬리, 자칭 꾀꼬리 이소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선자에서 이제 바보 같은 사람으로 새롭게 돌아온 남승민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덩이 가수 류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땡큐로 활동하고 있는 고막 남친 김태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네 분과 함께할 이곳. 자, 여러분 들리시나요? 네, 아. 네. 바다의 소리, 바로 삼척 해수욕장에 나왔습니다. 자, 바다 참 언제 와도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아니, 바다를 뭐 자주 오실 기회가 있으세요? 얼마 만에 오신 거예요? 저 정말 바닷가. 기억도 안 나요. 정말 네네. 삼척은 온 지가 엄청 오래돼가지고. 승민 씨는 바닷가 언제 오셨었어요? 네, 저는 바닷가를 지금 21년 만에 왔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아, 진짜요? 거짓말. 네. 거짓말. 21살 아니에요? 21살인데요? 네, 그래서 21살이잖아요. 한마디로 태어나서 처음 와봤습니다. 와, 말도 안 돼. 정말요? 무슨 바다
어릴 때 저 부모님이 데려갔을 거예요. 기억이 안 날 뿐이지. 아니 근데 제가 태어나서 진짜 이런 바다는 처음 봤어요. 왜냐면은 바다 색깔이 보면은 아 정말 기똥차지 않습니까? 보면은 이 말 그대로 진짜 이 영화에서 보던 그 에메랄드빛. 네네 그렇죠. 네 그대로. 정말 바다 색깔이 정말 아주 그냥 네, 죽여줘요. 원정 씨는 오늘 무대 어떠세요? 지금 바다 냄새도 너무너무 좋고 네. 갈매기 소리도 지금 뒤에서 이렇게 들리는데 너무너무 좋고 오랜만에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 네. 노래 부른다는 생각에 너무 설레고 네.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와 약간 오늘 의상도 좀 그렇고 맞아요. 아, 이 에메랄드빛 바닷가에서 바다랑 딱, 너무 잘 어울려요. 한편에 광고를 찍어도 될 것 같아요. 광고 여지가 많아요. 아주 아름답습니다. 오늘 무대 기대돼요. 네, 감사합니다. 태욱 씨.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삼척이랑 굉장히 많은 인연이 있어요. 저번에도 다른데 지역에 출연하실 때도 인연이 많다고 그 지역에서 그러셨잖아요. 경험 왜 말하나? 여기는 진짜 큰 인연인데 진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네. 이게 삼척 해변이 바로 여기 옆에 있는 네. 제 23사단에서 제가 근무를 했었어요. 아 그 오다가 본 거기 맞죠? 바로 왼쪽에 있어요. 바로 여기 옆에요. 봤어요. 바로 여기 옆입니다. 어떻게? 그때도 제가 군악대 생활을 하면서 삼척 해변에서 여름에 공연도 하고. 또 겨울에 1월 1일 날 그 찬란한 동해 일출을 맞으면서 와 구보도 끼고 바로 앞이거든요. 아, 정말 잊을 수 없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무대가 정말 뭐 뜻깊은 무대네요. 네. 너무 뜻깊어요. 이제 약간 입장이 좀 바뀌어졌잖아요. 그때 네. 당시는 이제 군대 군 생활을 할 때 이제 노래를 했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제가 꿈을 이뤄서 그때부터 네. 꿈을 이뤄서 가수가 되어서 네. 이렇게 탑텐가요쇼에 출연해서 네. 진짜 노래를 하니까 너무 추억 회상.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이 부근 어디에선가 노래 해보셨어요? 군생활 여기서 했었어요. 아, 노래 삼척 해변가에서 안내센터 앞에서 이렇게 밴드 해가지고 오늘 열심히 했었습니다. 오랜만에 여기서 그럼 노래 옛날 그 군생활의 기억을 다시 회상해서. 추억이 새록새록 돋겠네요. 그러니까. 아, 오늘 정말 여러분들의 무대 큰 기대가 됩니다. 오늘 정말 배경만큼이나 기대가 되는데요. 이어지는 무대 남승민 씨가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바보 같은 사람. 네. 이게 또 신곡이잖아요. 네, 이번에 제 신곡입니다. 이제 네. 이 노래는 이제 떠나가버린 임에 대한 이제 붙잡고 싶지만 붙잡을 수 없는 그런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네. 그거를 또 중독적인 멜로디로 해석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너무 중독적인 멜로디. 네, 이 노래는 사실상 뭐 가사도 그렇지만 네. 이제 제가 정말 저희 팬분들께 저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바보 같은 사람이 되어 드리겠다. 그래서 이번 노래 바보 같은 사람이라는 노래를 냈습니다. 완전 바보 멋있다. 같은 사람. 네. 바보 같은 사람. 아, 신곡입니다. 남승민 씨. 아주 기대되는데요. 자, 그 무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가지도 못하면서 준다 해도 내 마음 준대도 받지도 못하면서 가든 말든 있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해 이제는 지쳐버렸어 가든 말든 있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해 마요. 이 마음 달래고 가요 이대로 가면 이 여자 마음을 무너져버린답니다
그래도 가지도 못하면서 준다 해도 내 맘 춘대도 받지도 못하면서 가든 말든 있든 말든 네 맘대로 해 이제는 지쳐버렸어 가든 말든 있든 말든 네 맘대로 해 떠나지 마요 이 마음 달래고 가요 이대로 가면 이 여자 마음은 무너져버린답니다 가든 말든 있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해 이제는 지쳐버렸어 가든 말든 있든 말든 네 맘대로 해 바보 같은 사람아 하지 말아요 떠나지 마요 네 마음 달래고 가요 이대로 가면 남자 마음도 무너져버린답니다 무너져버린답니다 지우려 해도 자꾸만 생각나는데
하늘을 주고 꽃이라면 향기를 주겠지만 나는 사람이기에 믿음, 소망, 사랑을 드려요. 이 세상에 당신을 만나 너무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영원히 당신과 함께 후회 없이 살고 싶어요.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새라면 하늘을 주고 꽃이라면 향기를 주겠지만 나는 사람이기에 믿음, 소망, 사랑을 드려요. 이 세상에 당신이 있어 너무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영원히 당신과 함께 후회요 자, 무대 잘 만나봤습니다. 자, 앞서 류원정 씨가 불러주신 곡이 미운정 고운정. 네, 맞습니다. 저한테 좀 낯선 곡인데. 제가 네. 아직 공개를 못했었는데요. 최초 공개인가요? 어머, 최초 공개로. 야. 제가 제 귀에 그 익숙하지 않은 트로트가 거의 없거든요. 네네. 핫텐 가요쇼에서 최초 저의 신곡 공개를 합니다, 최초? 여러분. 아. 뭐 간단히 좋네요. 곡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미운정 고운정이 이제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는데 이제 떠난다고 내가 아 바보였구나 이런 가사예요. 네네. 네 여러분 앞으로 미운정 고운정 류원정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복동이 류원정 씨의 신곡이죠. 미운정 고운정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김태욱 씨의 곡 땡큐가 그 아버지 김정호 작곡가님께서 작사 작곡 해주신. 곡이죠? 네, 제가 이제 음악 생활을 아버지께서 오랜 시간 반대를 하시고 이제 제가 이제 많은 또 경연 프로그램도 나가면서 그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아버지가 이제 저에게 어느 정도 조금의 인정을 해주시면서 저한테 곡을 하나 골라보라고 하셔서 어떡해요, 진짜 의미 있는 곡이네요. 그 습작들을 이렇게 넘겨보다가 땡큐라는 노래가 딱 너무 막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땡큐라는 곡을 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작품이죠. 작품을 아들이 노래한다. 네. 너무 의미 있잖아요. 얼마나 꿈만 같은 일이죠. 저도 정말 어떻게 한번 해보고 싶은. 작곡 하시나요, 선배님? 저도 이렇게 보여도 뭐 저 아들 딸이 있거든요. 저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언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주 괜찮은데요. 저도 이제 세월이 흐르면 네. 하준이 하연이한테. 조만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럼 아버지 영향으로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지금 저희 애들도 뭐 6살, 4살인데 자연스럽게 지금 곤드레를 부르고 있거든요. 네. 오~ 네. 그럼 태욱 씨 그 트로트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많이 들으셨겠어요? 네, 제가 그 태어난 연도에 아버지가 쓰셨던 곡이 이제 제가 아니 짐이 된 사랑이고 이명주 선배님의 그리고 여동생이 태어날 때 당시가 꽃을 든 남자예요. 최선자. 아~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아버지께서 트로트 작곡가로 활발히 하시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트로트 음악을 많이 접했고 저도 아버지 영향으로 곡을 조금 쓰기는 하는데 아 그래서 정말요? 제가 궁금한 게 네. 그 아버지의 피를 좀 물려받아서 직접 그 작곡을 한 적이 있어요. 와 진짜 좋은 곡 많아요 형. 네 제가 아니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시네요. 제가 이제 곡 자체는 약간 발라드틱한 곡들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최근에 발표한 곡이 이제 할아버지를 이제 추모하는 네. 이제 곡을 하나 썼었거든요. 발라드를. 네. 아 저희 뭐 한 소절 들어볼 수 있어요 혹시? 오 궁금해요. 네, 진짜 들어봐야죠 이거. 아니 기타까지. 오 기타까지. 부분이 미리 연습하신 건가요? 오늘 또 이제 잠시 후 무대에 또 이제 기타 무대가 있어가지고 오. 또 항상 이제 기타 들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어떤 노래 혹시 들려주실 건가요? 제목이 뭐? 저를 길러주셨던 할아버지께 이제 11주기 추모곡으로 만든 보고 싶어요란 노래거든요. 제목이 보고 싶어요. 네. 후렴 부분만 하겠습니다. 춥고 어두운 그곳에서 혼자 얼마나 외롭나요? 나의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그대에게 가 있죠. 사람이 그댈 생각하며 울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못난 나라서 그대에게 미안합니다. 어쩌다 부르다 보니 길게 부르긴 했는데. 야, 근데 가사도 태우 씨가 직접 쓰신 거죠? 네네네. 작곡 작사까지 다. 좀 저는 좀 찡했어요. 그 네. 눈 감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할아버지가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가사를 들었는데 뭉클뭉클해지는. 네. 짠했어요. 네. 오, 너무 좋은데요. 아니 맞아요. 지금 이 바다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 네.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땡큐보다 낫네요. 어떡해. 이거 조만간에 발표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제가 어떻게 보면 또 너무 감사한 게 네. 감사한 게 또 선배님께서 약간 아버지보다 낫다라고 또 칭찬해 주신 거기 때문에 찍으면은 아이고 김종호 선생님께서 들으시면 굉장히 지금 기분이 나쁘신 것 같아요. 상처까지 오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안 계신 게 지금 안 계신 거 아니에요? 지금 달려오시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요? 네. 저기 닮은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김태욱 씨 앞으로도 정말 싱어송라이터의 모습도 네.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롯곡도 많이 쓰고 있으니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저희는 자 이어서 네 분의 무대 만나보고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승민 씨의 고맙고 미안한 내 사람 만나보겠습니다. 고맙고 미안한 내 사랑 고맙고 미안한 내 사랑 긴 세월 불안한 내 곁에서 나를 믿어준 그들 위해 나는 노래를 부르리 사랑한다는 그 말 미안하다는 그 말 따뜻한 한마디 못해준 못난 사람 약속할게요 그대 내 남은 모든 시간
사람 고맙고 미안한 내 사랑 고운 그대 두 눈가에 항상 눈물만 남겨준 이런 나를 용서할 수 있나요 사랑한다는 그 말 미안하다는 그 말 따뜻한 한마디 못해준 못난 사랑 약속할게요 그대 내 남은 모든 시간 그대 위해 모두 쓰겠소 살다가 너무 힘이 들때면 내 어깨에 기대 편히 쉬기를 행복하기를 그대 울지 말기를 이제 그대 누구보다 행복해야 돼 사랑 내가 그대를 내 사랑한다 말해주세요 보고픈 마음 안아주세요 이 순간 나를 숨쉬게 하는 건 그대 사랑 때문이니까 인생이란 나를 빛나게 하는 건 그대 사랑 때문이니까
언제 보아도 좋네
같은 시간이죠. 언제나 조금 젖은 머리로 날 스쳐가죠. 살짝 미소 지은 건가요? 혹시 날 알아챈 건가요? 아침을 닮은 그대 향기가 날 사로잡죠. 난 궁금한 게 많죠. 그대 이름, 그대의 목소리 온종일 상상해요. 그대 곁에 날 정말 서두르진 않을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씩 그대가 나를 느끼게. 오, 예. 사랑을 시작할까요? 내일 아침 어쩌면 말할지도 모르죠. 우리 한번 만나볼래요? 나무 사이로 햇살이 부서지는 거리 투명한 그대 얼굴이 왠지 좋아 보여요. 기분 좋은 일이 있나요? 가벼워 보이는 발걸음 살며시 부는 바람을 타고 난 다가갔죠. 참 망설였었지만 오늘은 꼭 얘기할래요. 눈이 참 예쁘다고 좋아한다고. 조금 서투르고 어색하지만 천천히 알아가요. 그렇게 시작해봐요. 오, 예. 더 봐요. 웃을 거면서 내 마음을 알면서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한 걸음 한 걸음씩 그대가 나를 느끼게. 사랑을 시작할까요? 그대 곁엔 언제나 내가 있어줄게요. 잘 들어봤습니다. 자, 날이 따뜻해지면서 야외 활동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실 것 같은데 이소나 씨. 네. 축구를 시작하셨다고요? 아. 야, 축구 부럽다. 축구요? 와. 네. 야, 뭐. 정말 안 어울리죠? 네. 이번에 저희가 FC 트롯 퀸즈라고 저희 트로트 선후배님들 10명이 모여서 트로트 와. 축구단을 창단을 했어요. 어? 아, 자체적으로?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럼 10분 정도요? 네. 10분 정도는 거의 제가 다 아는 분들이겠네요? 아, 그럼요. 어, 주장이 누구세요, 주장? 주장은 지금 서지호 선배님이. 와! 야, 네. 근데 저희가 먹힐 일이 없겠다, 진짜. 정말 열정은 누구보다도 대단한데 네. 아직은 축구 실력이 스스로 본인의 실력을 좀 점수로 매기면 아, 저요? 네. 저는 열정은 120점인데요. 열정은? 네. 축구 실력은 30점도 안 됩니다. 근데 막 아, 네. 엄청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막? 어, 아니 아니요. 너무 못하고 진짜 요즘에 제가 갑자기 안 하던 축구를 하면서 네. 네. 지금 허벅지 알이 베겼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네. 그래서 아니 주변에서 다들 본업은 가수기 때문에 네, 그럼요. 이제 부상을 이제 조심해라라는 말씀을 맞아, 많이 맞아, 하시는데 맞아. 다치셔요, 진짜. 네. 너무 열심히 하시면 안 돼요. 맞아요. 어,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죠? 네, 욕심이 네. 생기고 일단 너무 재밌어요. 아, 그럼 됐죠. 즐거운 마음으로. 네, 즐거운 마음으로. 네, 운동도 되고 체력 야, 관리도 되고. FC 트롯 퀸즈 네, 창단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뭐 하프타임 때 뭐 초대 가수 필요하면 연락하시고요. 아, 네. 뭐 혹시 뭐 축구하면 치어리더 같은 아, 네, 거 저한테 필요하시면. 권한은 없는데 제가 한번 네. 의견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축구하면 곤드레 만들죠. 야, 샤방 샤방까지 그렇습니다. 아, 네. 남승민 씨는 이렇게 제가 옆에서 보니까 축구 같은 거 잘
예. 하시나요? 어, 제가 최근에 아, 제가 또 이제 고등학생 네. 또 고등학생에서 또 졸업한 지 얼마 되지가 않아 가지고 네. 고등학생 때 제가 엄청나게 제가 축구를 좋아했었거든요. 어? 네. 그래서 뭐 풋살장 뭐 그런 데도 자주 가고 그래서 아, 그래요? 또 최근에 또 이제 또 코로나가 좀 이제 좀 괜찮아졌으니까 저희 친구들하고 정말 오래간만에 아. 축구를 한번 해 보려고 축구화까지 샀습니다. 아, 운동을 좋아하시고 좀 잘하시는구나. 네. 진짜 제가 그 프랑스의 음바페 선수라고 있습니다. 근데 네. 제 친구들이 저를 부를 때는 남바페라고 부르거든요. 아, 그 정도로. 정도로 이제 축구를 제가 어, 진짜 네. 저희 트로트의 코치님으로 한번 오, 어, 뭐 그러면은 제가 감사드리죠. 그냥 저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 원정 씨는요? 어, 저는 요즘에 체력 때문에 헬스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오, 아, 헬스? 네. 근육을 좀 키워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옆에 계신 분한테 배우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네, 옆 동네 살아가지고. 네. 또 만나서. 네네, 좀 알려주세요. 어, 그러면 네. 우리 또 김태혁 씨가 아까 여심을 잘 녹이신다고. 네. 아니, 같이 쇠들다 보면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아, 네. 아, 거의 전문가시구나. 딱 보세요 지금 체격이 지금 벌써. 네. 아, 그리고 음료도요. 막 그 운동에 필요한 음료를 직접 드링크 가지고 다녀요. 그 프로틴 아, 같은 거를 네. 가지고 항상 다니셔가지고 항상 머릿속에 운동 생각밖에 네. 없는 저 제가 알기로는 오늘 여기 오시기 전까지 새벽에 아, 일어나셔서 운동하고 네. 오셨다고. 맞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헬스 아, 저 운동이면 운동 또 네. 작곡이면 작곡 그러니까 맞는 기타도 오네요. 네, 맞아요. 못하는 거 하나만 얘기해주세요. 춤이요. 아, 댄스. 아, 요거 아, 제가 예. 알아요. 아, 네, 아니, 얼굴까지 빨개지네 바로. 우리 김태욱 씨 춤 실력은요. 제가 한번 검증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어, 진짜요? 우리가 서로의 정말 어, 못 볼 거를 다 본 춤 실력. 아니, 뭐 그게 그렇게 창피한 부분은 아닌데. 그렇죠. 못 출 수도 있는 거죠. 맞아, 맞아. 근데 어. 궁금한데요. 아, 창피할 정도로 못 쳐 가지고. 아. 어, 궁금하다. 누구보다 되게. 열심히는 해요. 지금 어, 얘기 들어보니까 분위기가 정말 생각보다 더 못 추는 것 같으니까 안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너무 못 출까 봐. 네. 안 보는 걱정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자, 이소나 씨는 이제 축구단까지 창단하시고 각자 네. 또 좋아하는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앞으로 무대에서도 정말 필드에서도 이소나 씨의 멋있는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무대는 김태욱 씨의 그대와 영원히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헝클어진 머릿결 이젠 빗어봐도 말을 듣지 않고 초점 없는 눈동자 이젠 보려 해도 볼 수가 없지만 감은 두는 나만을 바라보며 마음과 마음을 열고 따스한 손길 쓸쓸한 내 어깨 위에 포근한 안식을 주네 저 붉은 바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지만 맑은 음성 가만히 귀 기울여 행복의 소리를 듣고 고운 미소 쇠잔한 내 가슴 속에 영원토록 남으리. 저 붉은 바다의 끝까지 그대와 함께 가리. 이 세상이 변한다 해도 나의 사랑, 이 세상이 변한다 해도
그대로 주저앉을 것 같아 입술 깨물고 달린다. 차 한 잔의 여유도 나에게 베푸른 사치뿐. 들풀처럼 모지 인생을 살지만 내 등을 토닥여주는 바람 한 점이 있어 그래도 살만한 세상인 거죠. 그 바람은 바로 당신 날 지켜주는 한 사람. 태양처럼 찬란한 내일을 만들어봐요. 천년만년 당신과 행복하게 살고파 서로 지켜주면서 비가 와도 좋아요. 당신이 나의 지붕이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님께 바칩니다. 감사합니다. 바람은 바로 당신 날 지켜주는 한 사람. 태양처럼 찬란한 내일을 만들어봐요. 천년만년 당신과 행복하게 살고파 서로를 지켜주면서 비가 와도 좋아요. 당신이 나의 지붕이니. 자, 네 분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또 노래도 듣다 보니까 어느새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요. 시청자분들께 끝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바닷가에 나와서 이렇게 파도 소리도 들으면서 또 관객분들 모시고 이렇게 노래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요. 또 저희 축구단 FC 트로킨즈도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이소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승미 씨. 네, 우리 지금 오늘 여기와 계신 분들 모든 관객분들 또 이렇게 같이 함께 정말 오래간만에 이렇게 버스킹을 할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 아름다운 풍경과 우리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류원정 씨. 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삼척 해수욕장 앞에서 제 노래 신곡 미운정 고운정을 부르게 되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또 이렇게 아름다운 분들과 함께해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너무나도 좋아하는 삼척에서 너무나도 존경하는 우리 또 박현민 선배님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진짜 우리 이렇게 네 명이 다 개인적으로 정말 네네. 친한 누나 동생들이라서 네.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과
정말 행복한 시간, 또 너무 좋은 공간에서 행복한 시간 보내게 된 것 같아서 너무나도 뜻깊었고요. 지금까지 네, 김태욱이었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말 감미롭고 아름답고 정말 멋진 무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희는 마지막으로 자, 류원정 씨의 오늘이 젊은 날 들려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